안녕하세요. 다같이 미술학원 혜수이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집에만 없는 강아지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저희 집에만 없는 강아지를... 그래서 이 강아지는 저희 작년 제자... 저희 집에만 없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를 원래 엄청 좋아하는데 못 키워요. 저를 키우기에도 지금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무튼 화이트를 해주시고 오우커로 바로 넘어갈게요. 얘가 갈색 푸들이라서 강아지는 그려본 적이 없는데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너무 귀엽다 진짜. 자, 붓칠은 항상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칠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신 없게 칠하면 붓자국이 좀 더 많이 남아요. 확신을 가지고 칠을 하시면 붓자국이 덜 남습니다. 오우커에 카드뮴을 살짝 타서 이 머리 둥지를 칠해볼게요. 이 주댕이도 나와있으니까 돌려줍니다. 여러분이 털질감을 해달라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겸사겸사 뭘 할까 하다가 이렇게 댕댕이를 데려와 봤습니다. 여기 눈 근처에 그림자를 살짝 쳐볼게요. 밑에도 음영이 지니까 털 모양을 살짝 살려서 해주시면 더 좋아요. 이렇게 턱 밑에도 털이 이렇게 복실복실하니까 터치를 동글동글하게 내줄게요. 말려있는 털 느낌을 그냥 면 처리를 하다가 내주고 이거를 반복해서 해주시면 돼요. 전체를 다 동그랗게 터치를 넣기가 힘드니까 잡았다 풀었다 하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푸들 털이 굉장히 쉽네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빨리 되고 난이도가 그렇게 보는 것보다 높진 않은 것 같아요. 얘를 그릴 때 팁이 있다면 눈썹 위쪽에 있는 털이랑 코쪽 털이랑 막 이런 부분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섹션마다 털의 방향이 다 다른데 그 방향만 잘 찾아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위에다 그 방향에 맞춰서 털을 올려주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털을 하나하나 다 그린다기보다는 전체 강아지 얼굴 양감에서 부분적으로 쪼개져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그 구역마다 덩어리를 다시 잡아주시면 되는 것 같아요. 말이 좀 어렵죠. 제가 말을 쉽게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기 따로, 뭐 여기 따로, 여기 따로, 여기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아요. 지금까지는 순탄했는데 머리 부분이 지금 엄청 꼬부랑 털이거든요? 머리에 마치 지렁이가 이렇게 있는 것 같네요. 귀엽게. 아, 라면 그릴 때도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맞아, 비슷한 걸 찾았다.
이쪽에도 이렇게 말린 털을 예쁘게 그려줍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걸 해볼 거예요. 뭘 할 거냐면 이제 아껴뒀던 이 댕댕이 눈하고 코를 그려볼 거예요. 브라운 레드랑 인디고를 살짝 섞어서 물감 양을 조금 많이 한 다음에 남기면서 반만 칠해줍니다. 이 눈동자의 전체를 칠하지 말고 눈동자의 반만 칠해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반만. 그리고 엄버랑 라이트 레드를 살짝 섞어서 이 반을 번지게 칠해줍니다. 아까 거를 그래서 물을 조금 많이 했죠, 물감이랑. 아이고 귀여워. 그리고 다시 눈 주위를 어둡게 정리를 해줄게요. 이렇게 초롱초롱한 댕댕이의 눈동자를 표현을 했으니까 이제 촉촉한 코를 그려볼게요. 저는 강아지 너무 키우고 싶은데 키우면 강아지도 불쌍하고 저도 뭔가 일이 손에 하나도 안 잡힐 것 같아요. 보고 싶어가지고 집에 빨리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못 키우겠어요. 근데 너무 키우고 싶어. 그리고 입을 그려볼게요. 아, 너무 귀엽지 않나요? 진짜 너무 귀여워 죽을 것 같아. 너무 귀엽다. 이거 원래 그려가지고 제가 이 강아지 주인한테 주기로 했거든요, 이 그림. 너무 주기가 아깝다. 미안하지만 못 주겠어. 너무 귀엽다. 얘 원래 이름이 구찌예요, 구찌. 고급지게 생겨가지고 구찌라고 지었대. 이 목 부분의 털도 음영을 살짝씩 살려줄게요. 자, 이제 구찌의 옷을 입혀줄 거예요. 구찌가 단가라, 구찌가 줄무늬 옷을 입어가지고 줄무늬를 한번 그려줄게요. 너무 귀엽다 진짜. 어떡하지? 난 여기까지만 그릴 거야. 왜냐면 잘라가지고 이거 제가 가질 거거든요. 무늬를 무슨 색으로 하지? 파란색보다 제가 좋아하는 뭘로 하지? 그냥 파란색으로 할게요. 울트라마린의 인디고를 타서 음영에 따라서 조금씩 인디고를 더 섞거나 빼거나 하면서 그리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한번 정리해볼게요. 머리카락이라 그랬어, 머리털. 자, 이제 화이트 찍고 마무리 좀 해볼게요. 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 진짜. 어떡하지? 코가 이렇게 촉촉해 보이게 여기다 하이라이트를. 으휴, 귀여워. 이렇게 찍어주시면 좋습니다. 너무 귀엽다. 그리고 털 색깔에 맞춰서 하이라이트를 살짝 살짝. 끝났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아, 강아지! 너무 귀여워! 어떡해!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진짜 너무 귀엽죠? 헐, 아직 안 봤어요? 진짜 귀엽다. 어떡해? 어떡해?